오케이, 서희가 전체 문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녀가 서점에서 그걸 산다. 오케이. 그 다음 뭐? 그거? She buy. 그녀가 그걸 서점에서 사요. 아, she is buy it at the bookstore. 오케이, 뜨거웠네. 자, 아이고, 스토어를 계속 잘못 썼네. 자,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 뭐 비동사, 비동사 쓰는 이유는 by의 뜻이 뭐예요? 바이 사다죠.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죠. 자, 누가다부터 만들면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산다. 그럼 그녀가 산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she is by로 만들었는데 이게 됩니까? 그럼 she is by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어요? she by it at the bookstore.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면 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는데 쉬 봐야겠냐? 그러면 뭐겠어? 부? 더즈에 S가 삐져나와서 바이에 S를 붙여주면 돼요. 이게 누가 답니다. 어? 자, 그녀가 만든다가 뭐예요? 그녀가 만든다. 쉬 메이크스죠? 너는 만든다는 뭐예요? 얘는 왜 you make고 얘는 왜 she makes야? 여기엔 does가 들어있다. does가 이 속에 뭐하고 뭐하고 does하고 make하고 둘이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makes가 된다고. 근데 do하고 make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make가 된다고. 원래 모습 그대로 된다고요. 어허이.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서점에 삽니다. 오케이. 그럼 at the bookstore는 무슨 뜻이니까? 그 서점에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뭐 대신 왔냐? the book 대신 왔죠. 그 책. 그래서 at the bookstor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요? Where does she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does she the book이 뭔 뜻이라 해야 돼요? 어디에서 그녀가 뭐 하니? 자, 선생님이 이 속에 does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알아요? 어? 자, 너는 좋아한다가 뭐예요? 넌 좋아한다. You like죠?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조금 넌 좋아하니가 뭐예요? 이렇게 되죠. 자, you like는 누가다고,
Do you like는 누가 니야? 이 두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는 분명해. 두가 없었는데 얘 어디서 나타난 거야? Like가 하다시라서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야? You don't like. 넌 좋아한다. You like인데 넌 좋아하지 않는다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Not을. 그럼 왜 you not like가 아니고 왜 you not like가 아니고 왜 you don't like예요? 이 속에 되어 있던 do가 계속 사용된다고요. 하다시인 경우에 do나 does가 계속 사용된다고요. 자,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였고 넌 좋아하니까 do you like면 이거 하다시 들어있는 거면 그녀가 산다가 뭐야? She buys지. 그럼 그녀가 산이는 뭐겠어? 뭐라고? 여기 있던 도즈 끝에 있는 S가 여기 삐져나왔는데 도즈가 앞으로 가잖아. 그럼 바이는 남아있어야 될까? 왜 바이가 도대체 왜 없어져 여기서? 이게 어떻게 그녀가 여기에 도즈 여기에 어디에서 오 얘가 어디에서 오? 그다음 여기에 그녀가 그 책을 산이 중에서 그녀가 산이가 와야 되는데 바위가 없으면 산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어요? 응?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우리 지금 계속 그거 배우고 있어요. 숙제 주세요. 숙제. 있잖아요. 이거 쉽고죠. 네. 왜? 왜 그랬대? 뒤에도 있어요. 오케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 맞죠? 여기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산다. She buys 무엇을? It을 어디서? At the bookstore에서. 그러니까 서점에서 그 책을 서점에서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 뭐가 돼서 앞으로 가요? 잠깐만 기다려봐. Where가 되죠, where가.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그녀가 사니, does she buy, 무엇을, where does she buy the book, she buys it at the 아니, 이건 bookstore. 네가 내 거라는 왜? 거잖아. 네. 왜? 빨리 얘기해, 왜? 그럼 있잖아요, 이거 샤프를 써도 돼요? 아니요. 아, 연필 없는데? 연필이 없어요. 그 위에 보세요, 있어요. 너왜 엉뚱한 걸 연습해 하냐? 어? 어? 유딩이야, 유딩. 어? 뭘 배웠는지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She buys it at the bookst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그녀가 산다, 무엇을, 그 책을 어디에서, at the bookstore에서 이거였다. 그러면 그 책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니들 좀 조용해라. 니들 둘이만 오면 선생님 시끄럽겠다. 그렇죠. 그러면 더 북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What? 똑같아. 더 주시. Bye. With the bookstore. 이렇게 하면 이건 서점에서 무엇을 사니? 책 산다가 되는 거야. 그 계속해서 묻는 말 만드는 거, 이 대답 듣고 싶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where 됐고, 그 다음에 she buys는 또 does she buy? 똑같이 바뀌어, 똑같이. 얘는. 하다시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난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 swim의 뜻이 뭐예요? 수영하다죠. 난 수영 못한다. I can't swim. 내가 수영할 수 있나? Can I swim? 이게 양념식 can을 쓰는 방법. 오케이. 누가 나를 제일 먼저 기본으로 만듭니다. 누가 내가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양념. 뭐뭐 할수 있다니까 can 썼고 can 뒤에 하다시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swim. 그 다음에 아니야 그녀는 공원으로 가지 않아.
퍼센트 뭐 오케이 okay, 에더파크는 그 공원에서고 투더파크가 그 공원으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이게 왜 어떻게 도전트가 만들어졌냐? 왜 이젠트 누가 야 여기에 이젠트 아니야? 누가 물었어? 야, she isn't work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서인은 뭐라고 대답해 줄래? 왜 이젠트가 아니고 왜 도전트라 해야 돼? 그렇죠. 그다 워크 때문이야. 워크가 무슨 뜻을 가진? 걷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그녀가 걷는다는 뭐야? 그녀가 걷는다. 그렇죠. 다시 not이 없어지면 does가 얘랑 합쳐지는 거야. 그러면 does 끝에 있던 s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야. 근데 걷지 않는다니까 여기다 다시 not을 넣어야 되고 여기 does가 not하고 합쳐서 doesn't 하고 work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다시를 쓰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고 빵집으로 걸어가던데 이러는 거였어. 그래서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는 뭐예요? 아니 그거는 이 대답 듣고 싶을 때고 아니야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라는 대답이 나오려면 여기에 뭐 앞에서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아니, 공원으로 안 걸어가던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는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니? 라는 표현을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니는 뭐다?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만약에 공원으로 걸어간다면, Yes, she 어? 뭐? 그렇죠. walks to the park일 거고. 이거 쓰기 귀찮아. 이게 공원으로 걸어가던데 하다시에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얘 대신에 그냥 뭐라고 해야 돼? yes, she does.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Okay.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래, 그것은 달콤해.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이게 통하다죠? 그것은 누가? 그것이 뭐한다? 달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sweet의 뜻은 뭐예요? 달다. 그러면 sweet candy 하면 뭐예요? sweet candy. 오케이, 달다 사탕이야? 달콤한 사탕이야? 어떤 사탕? 스위트는 무슨 시겠어? 어떤 사탕이라고? 스윗 캔디 어떤 사탕? 달콤한 사탕 어떤 사탕? 스윗 캔디 스윗 무슨 시야? 어떤 시인데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이 달다가 되겠냐? 그래 하다시라고 치자 그래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 하다시라면 하다시가 아니지 근데 그러면 그래 그것은 달다는 뭐예요? 오케이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냐 선생님이 오늘은 is 무조건 쓸 거야 he is go he is make 네 기분대로 is 쓰는 게 아니고 is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다고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달다라는 표현은 달콤한을 달콤하다로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그러면 그래 그것은 달콤하다라는 대답이 왜 나왔냐? 그것은 달콤하니?라고 물었기 때문이겠죠. 그럼 그것은 달콤하니? 스윗 이렇게 물었겠죠. 만약에 그 수박은 달콤하니였으면 자, 얘 대신에 해야지, 얘 대신에. 얘가 없어져야 돼. 응? 자, it은, 자, it도 쓰고, is it the water melon sweet 하면,
그것은 그 수박은 달콤하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 수박은 달콤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그냥 그 수박은 달콤하니? 간단하게 하면 그건 달콤하니?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달콤하니면 여기 그냥 뭐만 있으면 되고, 그거 달콤하니고, 그 수박은 달콤하니였으면 얘가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암만 길어봤자 뭘로 대신 쓸수 있냐, 그러지. 얘도 쓰고 얘도 쓰란 얘기 한적 없어. 그럼 그 수박은 달콤하니는 뭐예요? Is the watermelon sweet? 이었겠죠. Is the watermelon sweet? 했더니, 이거 너무 길고 귀찮잖아. 그래서, 그래, 그거 달콤해. 이러면 됐잖아. 굳이 여기다가 또, Yes, the watermelon. 아이고, the watermelon is sweet.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암만 길어봤자 이럴 때 쓰는 거라고. 그걸 대명사라고 배울 거야, 나중에. Yes, it is sweet. 계속해서 그녀가 그 공원으로 걸어가니 나왔나요? She 누가다부터 만드는 거예요? 네, 누가다부터 만들어요? She walks. 그럼 그녀가 걸어가니? 역시 뭐? 오케이. 자, 여기 does라고, 이게 이 s는 walk가 갖고 있는 s가 아니고 does가 갖고 있는 does. 자, 앞에 walk가 있어. 앞에 walk가 이렇게 있는데 두는 짧아서 다 가려져. 두는 두가 안 보여. 여기 walk가 있는데 두가 이쪽에 하나, walk가 여기 walk라고 써 있다. walk 하나씩 이쪽에 뭐가 두가 쏙 들어가 있어. 나는 걷는다는 그러면 두는 안 보이고 I walk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내가 걸어가는 게 I가 없어지고 C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녀가 걸어간다는 She walks가 됐어. 왜? Does는 기니까, Does는 기니까 요만큼 S가 삐져나왔단 말이야. 바꾸고. 이게 Does란 말이야. 이게 두고 두는 여기 쏙다 들어가는데 Does는 S가 이렇게 삐져나왔어. 그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앞으로 갈거 아니야. 그럼 여기 S 달려있네. 여기다가 또 S를 쓰면 어떡해? 응? 이거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녀가 걸어가니 뭐예요, 그래서? Does she walk가 색깔로 선생님 다 구별해줄까? 아니면 이거를 뭐 이렇게 막 3D로 막 만들어줄까, 선생님이? 3D로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막 보여줄까요?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 선생님 능력자니까. 얘는 워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더즈가 갖고 있던 게이 더즈가 삐져 나온 거라고 이렇게. 여기 요 뒤에 더즈가 보여야 돼. 쉬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럼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또 아까 얘 앞으로 나 물어보는 문장 만들러 앞으로 갈게 하면서 이리 왔어. 근데 여기 S가 또 있으면 얘 도대체 뭔데? 귀신이야?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동시에 하는 거야? 동쪽에 있는 동시에 서쪽에도 막 있는 거야?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 공원을 걸어간 이유는 뭐예요? Does she walk? 그다음 뭐? 빨리빨리 하자. Does she walk to the park? 이렇게 물어봤는데 걸어가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거 walks to the park는 공원으로 걸어가다는 하다시인데 s 붙어 있으니까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Yes, she does. 만약에 걸어가지 않는다면 doesn't 뒤에 생략된 말이 doesn't walk 이런 거 만들어 봤잖아.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 그녀가 걸어간다. She walks.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 She doesn't walk. 오케이. 그 돼지 상태가 어떤가요? 오케이.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더 피그 대신에 그 돼지 어때요? 그랬는데 그 돼지 뚱뚱하다 해도 되지만 그것은 뚱뚱하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이즈 대신에 뭐 대신에 더 피그 대신에 뭐 그래서 그것은 뚱뚱해요. 그 돼지 어떠냐 그랬더니 그 녀석은 뚱뚱합니다 이랬다. 그것은 뚱뚱하다. It is fat.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야? 오케이. fat의 뜻은 뚱뚱하다예요. 뚱뚱하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으니까 뚱뚱하는 어떤이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t is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it is를 is it 하고 있죠. 그거 어때? how is it? 뚱뚱해. it is fat. 근데 그거 어때라는 말 대신에 그 돼지 어때 하려니까 how is the pig? 됐습니까? 자, 이 문장과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이 문장도 있었어.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그럼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다 주세요. 예.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 이런 문장. 그럼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어. It is. 으이야, 이렇게 연습을 안 해요? 뭐, 어떡하니? 응? 지금 편안하게 간 문장이 거의 없어. 조금씩 틀리거나 이랬어. 한두 문장 그냥 지나갔고. 어? 네, 그것은 오늘 아니야.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는 뭘까요? 일단 날씬하니 기억 안 납니까? 날씬한 띠니야. 뭐? 고칠 거야 여기? It can be thin. 그렇죠, 이거였죠.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thin. 양념시 썼죠? 양념시 뭐뭐 할수 있다니까. 근데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띠니 날씬하다야 날씬하니야 날씬하니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띠니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우 뭐? Can it be? 그건 어떻게 될수 있나요? How can it be? 근데 이거 How can it be는 그것은 어떻게 될수 있나요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이거 원래대로 바꿔서 그 돼지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뭐였더라? 'How can the pig be? How can it be? It can be thin.' 이런 문장도 배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선생님이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겠어요. 연습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